완도전 셰프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뭐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그런 타이틀이긴 해요. 한데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고 요리사적인 제 모습이 부각이 안 되는 부분 되게 아쉬워요. 좀 유명세도 타기도 하고 이득 본 거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요. 이제 막 책 쓰면서 옛날에 제 모습들과 어떤 제 메모 이런 걸 찾아보면서 옛날 제 초심을 좀 돌아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것 같고, 좀 아쉬웠던 점은 사진을 찍는데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찍어가지고 사진 찍는 게 아직도 너무 어색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사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.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고등학교 시절부터 살아왔던 부분을 적었고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보고 많이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도 성공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앞으로 더 제가 잘 돼서 그런 친구를 롤모델이 돼서 제가 밟았던 길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책을 썼던 부분도 있고요. 그런 의미도 있었고. 심기일전하면서 책도 내고 레스토랑도 차렸는데 양준 셰프의 이번 행보가 진짜 한국 요식업계 하나의 큰 획을 긋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대박나길 기원합니다. 잘했다.